안녕하세요.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인천공항에서 카나다를 거쳐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 김태호 변호사님이 주관하고 있는 이 단체가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 포럼을 합니다. 여기는 조갑자 선생을 참가하고 로렌스 백 북한인 전문가, 그리고 일본의 한미일 전문가, 그리고 문창국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하고 김태호 변호사님이 또 참여해서 발제를 하는데 저도 세 번에 걸쳐서 발제를 하고 한 번은 대담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서 주최하는 것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핵 관련 사건의 진실 그리고 북한 인권 그리고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회 연설이 가지고 있는 교훈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태극기 혁명에 관해서 종교적 이익이라든가 법률적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토론토에서 미국 토론토 몬트리올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세이브 코리아 얼라이언스 인터내셔널 국제 구국 연대 문재인 정권 거부운동과 시민불복 정동을 참가했죠. 이 단체가 주관하는 태극기 집회 두 군데 그리고 캐나다 인권박물관 방문하는 개소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이 기회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핵의 정신, 그리고 한미동맹, 특히 트럼프 정부의 국회 연설이 간단히 이런 것들을 조명하고 특히 태극기 혁명 이제는 촛불 반란이지 촛불 혁명이 아니라 문재인은 혁명이라고 하지만 반란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퇴진, 태극기 혁명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런 소중한 기회가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가는 동안에 가능하다면 코리안 워 메모리얼, 한국전 참전 기념 메모리얼, 알링턴 국립묘지, 9.11 기념관, 또 링컨 메모리얼 같은 것을 방문하고 싶고 거기에 가서 각종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얻어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부분에다가 준비 서면을 발송했는데 대성료 부여수송 소송이죠. 여기는 뭐 우리 조충렬 선생님 비롯해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조대용 선정 주용탁 선행난사자죠. 그분들이 선행난사자에 대한 2119분의 선거 부여 소송. 이것은 여력이 없는 투표 용지. 이것을 대장으로 사용했는 것. 그리고 지난 4.12 불과 한 달 전 보궐선거에서 불과 7곳에 이렇게 차지를 못했잖아요. 4분의 1도 미치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30곳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10곳에 당선 가능성이 없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공천조차 하지 못한 이런 초라한 장단이 어떻게 대권을 장악했는가 너무나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 대선 투표 과정의 과정을 진실을 밝히고 상대방에서는 선관위에서는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는데 왜 당선들이 하는가? 홍준표 후보는 대선 이후에 지금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박근혜 대통령 출당 그리고 소위 촛불 세력들을 도와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홍준표와 같은 것에 의해서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투개표 과정의 부정을 밝혀가지고 대선을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주권자의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거 유효 이소송 이것이 이제 ICC에 제소를 하는 문제를 가능한지 안 하는지 지금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ICC에 제소하는 방향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권이 갈려있는 대한민국 운명이 갈려있는 대선 무효 소송 네. 그리고 한미동맹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갖는 대단한 의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200수십억 무효 흑자를 가져온 한미 FTA를 체결시킨 그런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예. 그런 것에 비추어서 예.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탄핵하고 구속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100여 건의 탄핵 관련 피해자들 참고인 조서가 자정을 훨씬 넘어가 밤 12시를 넘어가지고 네. 가혹하게 인권유린 조사되고 또 법원이 4주 4일 살인적인 졸속 재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것에 대한 법원과 검찰에 대한 유엔의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에서의 그 격보들이 활발한 분이고 그리고 미국의 상원의원을 포함한 미국인들의 독자적인 구명운동 또 LA 한인 변호사 단체들이 역시 독자적인 구명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명운동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이번에 그 미국을 방문하는 단체 그리고 그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나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얼라이언스 인터내셔널 이런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 그리고 예. 유엔의 그 저 한국의 법원과 검찰 이 조사 촉구를 나서는 이 분들과 연대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 즉각석방 또 미국에서 신병치료 예. 그리고 한 해방 예. 한미동맹 예. 그리고 대선부여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활발한 이런 활동을 하고 예.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충렬 대표님 정말 감사하고 우리 저 변 회장님 오늘 저 여기까지 건강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북한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대선 무효를 위해서도 우리가 주권 회복을 위해서도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야, 사진 찍자고.